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콘텐츠 투자자 워크숍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웹툰 IT월드 캐나다의 부대표 노성규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트렌드 토크를 해주신 넥슨의 강민혁 본부장님, 오렌지디의 이화진 매니저님, 우수기업으로 선발되신 드림팩토리 스튜디오의 김희동 대표님, 캠프파이어 애니웍스 이태조 PD님, 이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 시간은 Q&A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원격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로 질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누어서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 애써 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IP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공통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화 콘텐츠에 대해 다양한 화두를 다루어 왔는데요. 2020년, 바로 지금, 우리는 왜 콘텐츠 IP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강민혁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까지 게임 산업은 플랫폼 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한다면,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로 자리매김한 앞으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변화보다는 그 안에 담아낼 콘텐츠 형식 중심으로 산업의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IP가 있는 거고요. 결국 좋은 IP를 많이 확보한 기업일수록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말씀이 나오신 김에 넥슨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IP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트랙으로 구분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PC 온라인 게임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 IP들을 모바일로 리뉴얼해서 IP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좋은 IP들을 발굴하고 이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슨만이 꾸준히 해오고 있는 한 가지 액션은 머천다이징, 그리고 컴퓨터 박물관 건립, 그리고 미술 전시회 개최, 음악, 게임 음악을 활용한 콘서트 등 타문화 장르와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넥슨이 정말 활발한 IP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가능성을 찾는 이유,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협업 모델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게임이 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리딩 산업으로 꼽히지만, 정작 그 콘텐츠 자체의 힘,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의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영역 간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성장판이 계속 닫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양한 도전 그리고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은 각 국가별로 어떤 언어나 문화 그리고 플랫폼 간 장벽이 가장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도전하고 경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확장성이 큰 IP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같은 산업군 간의 어떤 수직 협업이 주였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타 산업군 간의 어떤 수평 협업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 그 트렌드적인 큰 변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오렌지디의 이화진 매니저님께서 지금 우리가 IP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지금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기획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국가나 매체별로 정형화된 콘텐츠 경계가 무너졌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글로벌화랑 영상화를 위해서 가장 큰 툴은 바로 IP입니다. 특히 스토리 IP는 콘텐츠 사업의 시대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IP를 발굴하고 또 확장하는 확장성이 강한 오리지널 IP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많은 플랫폼들이 IP 중심의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쳐나가는 거랑 맞물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희동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콘텐츠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된것 같고요.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IP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의 아주 핵심 요소가 IP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조 PD님. 제가 보기엔 이제 불과 몇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손안의 그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미디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OTT 플랫폼을 포함한 뭐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진짜 셀 수도 없는 많은 그 개인 채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그 공급자 중심의 그 콘텐츠 소비에서 점차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 목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전보다 더잘 기획된 IP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플랫폼사의 뭐 경쟁과 뭐 코로나 19에 따른 이제 시대의 이 변화로 인해서 콘텐츠 IP의 확보가 아주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콘텐츠 IP에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뭐, 네분 말씀 주신 것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우리 강민혁 본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콘텐츠 시장이 플랫폼 중심의 시장에서 IP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주신 것 같고, 이와진 매니저님께서는 글로벌 시장 확대의 어떤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IP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희동 대표님께서는 콘텐츠 시장이 성숙되면서 IP의 질적인 요소가 가치로 이제는 인정받는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태조 PD님께서는 스마트폰과 OTT로 대표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IP는 이제 주목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게임과 스토리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김희동 대표님과 이태조 PD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태조 PD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미디어와 플랫폼의 변화로 인해, 뭐, 당연히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 IP 시장도 변화하고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는 뭐, 정형화된 방식, 예를 들면, 이제, 주요 방송국에 아주 좋은 시간대에 콘텐츠를 노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포맷에,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투자자사들의 미팅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춘 IP를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점검 같은 거를 약간 감지하고 있는 것도 요즘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김희동 대표님은 뭐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내는 아직까지 좀 영유아 시장에 좀 특화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시장인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의 대부분은 이제 왕구나 봉제의 어떤 대형 제조사들이 실질적인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리 IP 제작사가 국내에서 성공하고 또 돈을 벌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뭐 글로벌 OTT 플랫폼 등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전보다는 훨씬 유리해진 게 사실이고요.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연령층, 그러니까 제가 볼때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OTT를 보면은 연령층이 높은 타겟의 어떤 애니메이션 컨텐츠도 상당히 니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시장이 뭐 제작 쪽에서는 상당히 화랑인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발표하셨을 때 해외에서는 요즘 애니메이션이 금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도 이제 글로벌의 시장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IP로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앞에 저희 회사 소개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처음에 제가 회사를 창업했을 때 각오한 게 5년 안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이 제작사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초기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IP를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외부의 투자 유치로 IP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IP가 성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수익의 확보가 힘들어지고 또 성공을 하더라도 후속 IP를 안정적으로 만들기가 좀 힘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을 최대한 좀 확보해서 그 추가적인 자기 IP를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안정적인 측면이 됐을 때 퀄리티도 보장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해외시장 공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아주 중요한 숙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은 과거 드라마, 게임에서 이제는 음악으로 완연하게 확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 시장으로 성공이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고요. 앞 세션에서 오렌지디의 이화진 매니저님께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스토리 IP의 특징으로 확장성, 시장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요. 워크숍을 보고 계신 투자분들이 성공하는 IP의 특징을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기 패널분들께서 게임, 애니, 캐릭터 시장을 대표하시는 기업에 계시니까 각 영역에서 성공하는 IP의 특징, 성공하는 IP의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슨의 강민혁 본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게임 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어떤 세대 간, 뭐 노소 그리고 남녀 이런 세대를 뛰어넘어 공유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 모임 공간에서 끊임없이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임팩트를 시너지 임팩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대적 특이점 그 재미 요소가 가미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저희 김희동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성공 요소는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생기는 것 같아서 뭐 한마디로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애니메이션으로만 봤을 때 국내 시장의 어떤 눈높이에만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와 또 퀄리티라면 충분히 승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태조 PD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성공하는 IP에 애니메이션 IP, 캐릭터 IP에 대해서. 아, 네. 뭐 성공하는 IP는 또 지속적으로 그 고객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매체로 그 소통을 하는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그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소재라든가 이야기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뭐 저희 빅포 패밀리 같은 걸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타겟 에이지가 뭐 4세에서 7세니까
뭐 캐릭터는 공용으로 하고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과 떠나는 그 모험 이야기 이러한 소재들은 뭐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통의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캐릭터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냥 눈에 많이 띄는 그런 IP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는 다변화하는 플랫폼에 대응해서 그 다양한 형식으로 그 플랫폼에 맞도록 확장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기획을 실제로 하고 그거를 실현화시키는 그런 IP들이 지금 성공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발표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께서 좀 약간 낯선 환경이라서 그런지 많이 긴장하신 것 같고, 네,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말씀 나누는데 너무 약간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준비할 때는 두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회사 같은 회사 투자할 만한 회사 투자 곧 받으실 것 같다. 아니, 회사가 금방 성장하실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그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지금 뭐 참여해서 보고 계시는 대표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두 회사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VC로 있었던 몇년 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극장과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스튜디오들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절대 강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이 시장을 다 바꿔서 주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플랫폼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여전히 강고한 것 같은데요. 각각의 IP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플랫폼에 대한 대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와 같은 순서로 우리 강민혁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어쨌든 모아둔 실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좋은 재료들을 많이 확보해야 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애플, 뭐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 같은 엄청난 그 글로벌 맵머드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워서 지금 IP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고요. 뭐 국내로 한정해봐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그리고 뭐 엔소프트, 넷마블 같은 아주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떤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넥슨도 뭐 저희가 최근에 밝혔지만 2조 원 가까운 어떤 글로벌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IP 확보에 나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전략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누가 어떤 IP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어떤 차세대에 도전의 기회를 얻느냐, 성공으로 연착륙 시켜가느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그 물밑에서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플랫폼들은 플랫폼 일수록 어떤 그 안에 담아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IP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모든 기업들이 그 전략의 지점을 거기에 이제 포커싱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IP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계시는 오렌지디의 이화진 매니저님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서 패널분들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원작 IP를 어떻게 기획하면 좋은지 그 기획 단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웹툰이나 웹소설 IP를 먼저 사들이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IP를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기획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플랫폼의 특징과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적 성향, 또 그곳에서 주요 타겟 독자들은 누구인지, 시청자들은 누구인지를 분석하고
그 플랫폼에 우리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을 때 가장 많은 이들한테 보여질 수 있고 소구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기획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작가 중심의 원작 하나의 긴 호흡의 콘텐츠를 받아서 그 콘텐츠를 세일즈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짧은 호흡의 콘텐츠도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획 아이템을 기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획 개발된 아이템과 맞는 작가들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융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 IP 전략을 기획 전략을 세우는 거에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메이저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BD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오렌지D라는 별도의 IP 비즈니스 기업을 구성을 한 셈인데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한 셈인데 이와 같은 결정의 계기가 있었을까요? 현재 지금 플랫폼 시장들을 보면은 엔터테인먼트형 공유 포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BD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중심의 회사였다면 이제는 IP 중심의 좀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체 컨텐츠 OSM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다각화를 시킬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들어졌고요. 그 시장의 선두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오렌지D가 결성이 되었다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선두를 잡기 위해서는 컨텐츠랑 플랫폼이 같이 시너지 날 수 있는 협의체 중심으로 공동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짧은 호흡의 콘텐츠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살아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맞물리는데요. 지금 짧은 호흡의 웹드라마가 LG 쪽의 기술력과 합쳐져서 VR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팬덤과 IP가 합쳐져가지고 BTS라는 굉장히 큰 슈퍼 IP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시도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맞춰져서 비즈니스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오렌지D는 현재 어떤 IP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려고 하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렌지D는 리디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셨던 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리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9인과 BL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인기가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렌지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디가 가지고 있는 성인 연령대의 작품들을 전연령 IP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노블 코믹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IP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IP의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어떤 IP를 만들까에 함몰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콘텐츠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렌지D는 주기적으로 내부 IP 기획회의를 통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소재에 대해서는 확장성과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중성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영상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해서 기존의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작가분을 포섭하고 있고요. 이런 작가들은 원작을 제작하고 영상화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IP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성이 담보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탄탄하고 연출이 가능한 작가들, 유명 작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가들을 섭외해서 매출 중심의 기획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저는 미리 설계를 하고 IP 비즈니스를 하게 될 플랫폼이 가장 많이 소구되는 색깔과 트렌드가 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공동 창의 융합 구성원을 갖추어서 기획을 하는 게 IP 비즈니스의 또 기획의 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 리디와 오렌지디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희동 대표님께도 플랫폼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 젤리고를 만들었을 때, 젤리고는 저는 중국에서만이라도 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운 좋게 젤리고가 중국에서 통한 것 같고요. 현재는 젤리고 이후에 이제 성공한 IP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영유아부터 뭐 키즈, 티네이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할 수 있는 IP들을 각각의 타겟에 맞게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런 플랫폼에 맞는 어떤 그 IP를 저희는 현재 해외 파트너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마켓에서 상당히 해외 파트너들이 저희 드림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편이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켓이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 파트너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후속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IP들을 조만간 소개하고 이렇게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조 PD님. 네, 뭐 플랫폼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텐츠 IP 비즈니스는 여러 산업이 합쳐져서 그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복합적으로 성장해 가서 그 산업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 고객은 물론 일반 고객이긴 하지만 1차 고객은 그 플랫폼사와 또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사업 파트너사라는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설립 시점부터 그런 뭐 플랫폼이라든가 사업 파트너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한네 가지 정도의 IP를 동시적으로 기획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 확장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필수로 IP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의 등장에도 뭐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플랫폼 전략이라고 했더니 플랫폼이랑 혹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P 기업 내지는 IP 비즈니스 입장에서 해야 될 고민들이 좀 다양하게 대답을 통해서 답변들을 통해서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을 예,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저희 또그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올라온 질문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IP가 중요해지는 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할수 있다면, 그 경쟁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민혁 본부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시장은 어쨌든 규모의 경쟁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국내 뭐 산업군 내지는 어떤 기업들이 단독으로는 어쨌든 많이 버거울 수밖에 없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어떤 기술 산업 경쟁력을 갖춘 게임 산업의 틀에 이미 뭐큰그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뭐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라든지 같은 그런 장르들이 얹어져서 그런 어떤 틀의 장르가 얹어진 콜라보 형태를 좀 저희가 구사할 어떤 전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업 간, 콘텐츠 간, 산업군 간의 어떤 그런 합종 연행 전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화진 매니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저는 우수한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는
수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하나의 윈도우에서 있었던 작가들이 요즘에는 뭐 드라마를 봐도 아시겠지만 공동 창의 융합이라는 컨셉 아래 굉장히 다른 시각의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창작 패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 IP, 원천 IP가 될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이 우수한 작가들을 통해서 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김희동 대표님. 네, 최근에 제가 영화 쪽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보면 그 애니메이션에 되게 예전과 다르게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화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인정을 받았듯이 애니메이션도 그런 좀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와 또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태조 대표님, PD님. 아, 네, 그 우리나라 그 IP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무수히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우수한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진짜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콘텐츠의 그 규모와 그 크고 작고 나를 떠나서 일단은 그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걸 또 제작해내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의 그 가성비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계 예, 견주어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거의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이런 포럼도 있긴 하지만 그 발빠른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좀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기동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IP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이 모두 다 한국의 IP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IP 환경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동의하시고 또 주로 꼽히는 부분들은 그 오리지널 IP를 왕성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또 그런 인재들 뭐 이런 부분에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한국의 IP 비즈니스의 미래가 밝다고 다 보시는 것 같고 저도 역시도 그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참여해 주시는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또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일단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 중에 넥슨의 강민혁 본부장님께 질문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여쭙게요. 네, 게임 IP를 확장할 때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먼저 이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대세를 이루는 방식, IP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이 가장 잘했던 중주국이라고 꼽혔던 PC 온라인 게임을 어쨌든 모바일화하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IP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면서도 뭐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적절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PC 온라인 게임과 이제 어떤 모바일 플랫폼 간의 차이에 있어서 뭐 UI나 UX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IP의 연속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원작이 갖고 있던 재미 요소들은 그대로 살려야 되고 대신에 어떤 시대적인 그리고 플랫폼적인 이제 그런 특이점 그리고 재미 요소들을 이제 가미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모바일이 구현될 환경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환경 자체가 너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적정선을 이제 타협하느냐 그 타협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과거에 있는 것을 이제 현재에 그냥 그대로 투영시키는 것은 사실 IP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 투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이점, 양념 요소, 그리고 어떤 시대적 변화, 플랫폼적인 변화를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느냐,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이제 IP의 어떤 잘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의 가장 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연계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계속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앞선 발표에서 그 카트라이더에 있어서 이제 멀티플랫폼을 이제 시도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멀티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장성을 보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플랫폼을 가져가니 플랫폼별로 콘텐츠를 차별화하실 것인지, 내지는 플랫폼에 무관하게 콘텐츠를 동일하게 하시는 멀티플랫폼 전략을 취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사실 그 트랜스미디어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플랫폼은 환경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쪽 뭐 예를 들어 콘솔 게임 유저와 PC 온라인 게임 유저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경쟁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트랜스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콘텐츠는 거의 이제 같이 가져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이 트랜스미디어가 갖는 힘이 뭐냐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그 글로벌 시장들의 어떤 시장 점유 분포도를 보면은 어쨌든 2, 3년 전부터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대세인 거는 확실해졌거든요. 뭐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메이저 시장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모바일이 이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모바일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지금도 대세 플랫폼은 콘솔 게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PC 온라인 게임이 이제 콘솔 게임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좀큰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그런 큰 시장을 어떤 주도하는 북미 시장이라든지 일본, 유럽 시장에 대한민국 콘텐츠가 IP가 어쨌든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갖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PC 온라인 게임에서 잘하시는 그리고 잘해왔던 재미 요소들을 콘솔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 다음에 어쨌든 그런 플랫폼 간의 그 장벽을 허무는 이제 그런 전술적인 뭐 어프로치로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좋으니 또 답변도 양질의 답변을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있는 질문은 저기 오렌지티의 이화진 매니저님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네, 질문이 꼭 이제 뭐 매니저님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혹시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답이 있으시면 이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현재 IP 강자는 어느 곳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예, 이화진 매니저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 질문이 몇년 후였으면 저는 당연히 오렌지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디어 오렌지티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강자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국내는 카카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OTT 플랫폼은 디즈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두 플랫폼을 강자로 생각하는 건이두 가지 플랫폼은 자사의 오리지널 I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굉장히 유연하게 다른 제작사들과 접목시켜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 플랫폼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사를 봤을 때 크로스픽처스라는 드라마 제작사와 합류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크로스피처스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제작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의 강점인 해외, 그리고 인도 시장, 뭐 아시아 시장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 피를 수혈해가지고 이루고 있는 이런 사업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거의 한 10년 넘게 그 유적자 수를 2,500만 명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디즈니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말에 런칭을 해서 1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2,500만 명의 유적자 수를 확보했는데, 이것도 또한 디즈니가 갖고 있는 강력한 오리지널 IP의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맞물려서 보면은, 저희 패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오리지널 IP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제작사가 이제는 제작사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작사로서 가장 크게 나아갈 수 있는 무기를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리지널 IP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와 디즈니, 이들이 대표적인 IP 강자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뭐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여기도 강자인데라고 뭐 일단 자산은 빼시고 네 강자라고 얘기할 만한데 또 같이 언급하실 만한데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많아서. 네, 뭐 사실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일상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시간, 식사를 하는 시간, 이제 뭐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저희 컨텐츠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과연 뭐 넥슨의 경쟁 IP는 뭐 예를 들어 엔소프트일까, 넷마블일까?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비교인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 시간, 뭐 예를 들어 직장인 기준으로 퇴근을 해서 이제 수면을 하러 가기 전 시간대까지 한 서너 시간을 저희 이제 프로야구도 경쟁을 해야 되고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있다고 하면 멜론이랑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는 뭐 어떤 IP가 IP 강자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경쟁, 이 IP 간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경쟁 요소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전에 뭐 어디 너희의 경쟁자는 누구냐고 했을 때 이제 뭐 나이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무슨 저런 우문에 대한 우답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IP 간의 경쟁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바라본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 동의를 하시는군요. 네. 네. 아니 저는 뭐 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뭐 오리지널 IP에 대한 이화진 매니저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히 동의가 하고요. 네, 사실 뭐 한국 사람이어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게임 회사들 한국의 유수의 게임 회사들은 향후에 이제 IP를 가지고 IP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IP를 게임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역량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IP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견 한번 얹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패널분들께 각자 돌아가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각 장르별로 요즘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네, 아주 일반적인 것 같지만 전문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 장르별로 자신께서 속하신 장르 내지는 또 얘기하실 수 있는 장르로서 트렌드적인 요소들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각 장르별로 언급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 한 가지씩 좀 한두 가지씩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네, 김희동 대표님께 먼저 여쭐까요? 그뭐 알리바바든 아니면 이제 북미 시장의 좀 메이저 스튜디오들 하고 최근에 차기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그 확장성이 있는 어떤 세계관과 스토리여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인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물론 이제 마블로 인한 여러 가지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큰 확장성을 가진 어떤 세계관과 스토리를 최근에 좀 많이 찾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소재적인 부분에서 그런 좀 타겟에 맞는 그런 어떤 좀 쪽집게 같은 어떤 시각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태조 PD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타겟으로 한그 빅팩 패밀리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저그 여아를 타겟으로 한그 레인보우 버블잼이라는 그 인어 학교 이야기 이렇게 또뭐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타겟 오디언스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소재나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계속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타겟 오디언스들을 통해서 그 IP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서 요청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응해서 그 아주 쉽게 그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트렌드라기보다는 그 아주 그 기본적으로의 타겟 오디언스는 분명히 존재를 하나 실제적으로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의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거의 우리의 그 경쟁 상대들은 그 고전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쟁 상대라기보다 정말 손안에 들어온 그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특히 영상 부분이 더그 두드러지다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쉽게 수많은 영상들을 진짜 소비자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3명 그 초등학생부터 해갖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보는 그 콘텐츠의 소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해서 그 어떤 트렌드를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뭐 어떤 미디어로 노출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트렌드에 대한 생각은 답변을 대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매니저님은 요즘 최신 트렌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렌드가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쪽 컨텐츠를 이용하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소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틀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들은 사실상은 코인으로 확대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이 OSMU로 진영을 했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웹소설에서 유효한 컨텐츠가 다른 윈도우로 전환했었을 때 사실 좀 이야기가 좁고 캐릭터가 적고 그리고 확장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요즘 트렌드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플랫폼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다양한 윈도우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한 번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좀 신선하고 차별화된 요소들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회차로 나누었을 때 확장이 되는지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유효한 콘텐츠가 될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내 이야기가 얼마만큼 새로운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가 잘 맞는지를 먼저 분석하시면 그 이야기는 바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최신 트렌드. 게임 쪽은 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크로스 플랫폼이 하나의 어떤 큰 흐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그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오면서 이제 투 플레이에서 투 와치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시간 동안 게임 컨텐츠를 이용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예전에는 한 시간 내내 이제 직접 플레이 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면 지금은 20분 정도 본인 플레이를 하고 40분은 누군가가 하는 어떤 스포츠적인 관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e스포츠를 어떤 관전하는 그런 쪽에 이제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밸런스를 잡아갈 수 있는 게임, 결국은 뭐 e스포츠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는 재미를 추구해 줄수 있는 직접 플레이하는 재미가 극대화되는 게 예전 트렌드였다고 하면 어쨌든 갈수록 보는 재미를 어쨌든 극대화시켜주고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게임들이 지금 향후에는 주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질문에 이렇게 알찬 답변이 나올 줄 알았으면 시간을 더 할애할 걸 그랬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 강 본부장님께 질문이 너무 쇄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저기 콘솔 시장 관련해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가정용 콘솔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범용성으로 좋은 PC 게임으로 개발하지 굳이 콘솔 게임으로 개발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질문자의 의견이셨습니다. 네네.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콘솔 시장 관련돼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만 저희가 경쟁을 하고 승부를 내자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PC 온라인 게임으로 출시하는 게 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거든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좋은 IP를 한번 활용해서 도전해보는 그런 계기, 뭐 시도 뭐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PC, 콘솔 게임의 미래는 뭐 되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미, 유럽, 일본 뭐 세계 3대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콘솔이 득세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뭐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올 거고, 뭐 MS에서도 이제 엑스박스 신형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콘솔 게임의 글로벌 시장에서 빅뱅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뭐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제 거실에 있는 어쨌든 그 TV를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어머님 계시고.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면 하면 콘솔 게임의 확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좀 그렇게 더디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한 가지 가능성을 엿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국내에서의 어떤 좋은 게임들 콘솔용 타이틀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예, 국내 시장의 어떤 그 콘솔 게임 하드웨어 보급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폭발된 적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여기 투자자 관계자분들께서는 다 생각하시겠지만 잠재력만큼 투자자를 이끄는 요소는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희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나서 저기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정리하는 코멘트를 예, 듣고 그렇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기 김유동 대표님부터 예, 말씀 예, 마지막 멘트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 토론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많이 느끼고 알게 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알찬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뭐 참고로 그 실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사실 그 원천 컨텐츠를 통한 부가 사업으로 사실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오프라인 상품 외에도 온라인 상품이 하나의 이제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키드 애니메이션도 있고 또 티네이저 애니메이션, 특히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OTT 시장에 맞는 그런 중장편의 애니메이션도 생기고 있고 상당히 다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톤을 통해서 제 생각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이야기 통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드림팩토리 스튜디오가 더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조 PD님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 코멘트. 아, 네, 이게 생방송에서 그런지 계속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선 포럼을 참석함으로써 진짜 많은 장르에서 이렇게 콘텐츠 IP에 대해서 고민하다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저희도 투자사들을 만나보고 투자사 뭐 플랫폼이든 다른 투자사 사업을 하시는 투자사들 간에 요구하는 산업이 요구하는 거랑 그 성격에 맞는 것들을 저희한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게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필요한지를 저희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IP를 제작하는 회사로서는 다시 한번 그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보면 이제 점차 그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도 뭐 리얼 엔진도 있고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술도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갖고 좀 극소수로의 인원으로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파이 애니웍스도 이 시대 흐름에 맞게 그 IP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각 파트너사에게 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 내용 그대로 정리해갖고 우리 팀원들한테 꼭 알려줘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많이 메모를 하는 참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화진 매니저님. 저는 이번 시간에 사실 제가 하는 일은 IP를 기획하고 또 세일즈하는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까 투자자 워크숍의 성향보다는 조금 먼저 IP 오리지널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끝까지 지금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저는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기존에는 뭐 출판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떠어떠한 작가님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뭐 제작사 아니면 그런 것들에 많은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시장보다는 짧은 콘텐츠를 하더라도 많은 IP를 확보하고 있는 제작사 아니면은 뭐 플랫폼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 많은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뭐 채널들, 윈도우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무국적 기획이라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무국적 기획에 발맞춰가지고 조금 더 날카롭고 그리고 창의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가 그리고 그 회사가 아마 오렌지티가 될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오늘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던 우리 강민혁 본부장님께 네, 마지막. 그 계속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패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지점을 하나 좀 알게 된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그 국내 게임 산업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제 저희가 고민이고 약점으로 이제 지목되는 부분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용자들을 계속 흡입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부족하다라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패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국내 IP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의 하나가 그런 스토리텔러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한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유수의 그런 거대 IP 홀더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합종 연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서로 이제 갖고 있는 산업군의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한번 한 자리에서 다 꺼내놓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렇게 매칭을 해서 큰 응집력을 낼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게임 산업의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러들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어쨌든 국내 그런 유수의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좋은 솔루션 하나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로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콘텐츠 생산하시는 IP 회사들 또는 콘텐츠 기업하고 같이 사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좀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들을 조금이나마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풀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콘텐츠 투자자 워크숍 두 번째 콘텐츠 확장과 IP 비즈니스의 미래 지금까지 마지막 세션까지 마치게 되었고요.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그리고 콘텐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지금 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시청해주신 투자자분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